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정식 발매된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입니다. 어떤 게임이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뜨시라구요! 아니, 뜨고 있는데요? 링크. 젤다의 전설의 주인공은 젤다가 아니라 링크였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링크의 전설이 아니라 왜 젤다의 전설이죠? 왜지? 어째서지? 마치 그 미래 문명의 냉동 인간을 냉동하는 듯한 느낌의 욕조에서 깨어나 버렸는데요. 팬티바람이네? 너무 추워요. 옷좀 주세요. 조작 설명. 착착착착착착착. 조작 설명. 저장. 점프 액션. 집어넣 키는 뭐죠? 집어넣기. X가 점프고 A가 액션이고 B가 집어넣기다. 카메라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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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목. 조사기. 비. 아니 이곳은. 아니, 이곳은 뭐지? 시커스톤이요? 그렇군요. 시커스톤.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게임기처럼 생겼네. 아니, 닌텐도 스위치 아닌가? 시커스톤. 중앙 패널이 빛나는 신비한 도구. 처음 보는데 어딘가 낯익다. 스위치 홍보하는 거 아니야? 뭐 어차피 스위치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긴 한데. 뭐더 없나요? 아, 추워요. 추워 죽겠다고요. 어쩌세요. 이거 누르니까 뛰는구나. 초록색이 달면서 엄청나게 뛰네요. 상자다. 템템. 낡은 바지. 주머니 열기. 낡은 바지를 입는다. 아, 됐다. 이제 다리는 좀덜 추워요. 옷도리 또 주세요. 아니! 아, 뭐야. 색깔은 막 무지개 빛 나오면서 막 전설템 줄줄 알았는데, 낡은 셔츠를 얻었다. 또 없습니까? 들어! 으아! 링크 힘이 세구나. 저 뭐지? 요거 소리인가? 버려. 산산조각 나버렸네. 시커스톤을 데려요. 아니 이거 어디에 거기 아까 바지도 없었는데 바지 딱 그게 있네. 저렇게 대고 다니면 금방 흘릴 것 같은데 괜찮은가? 괜찮겠지 뭐. 시커스톤 확인했습니다. 비리비리비. 잔금을 해제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잠겨 있는 문입니다. 돌문이라 사실 곡괭이로 다 캐버릴 수 있죠. 마인크래프트라면.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건가? 아닌데 흑요석도 캘수 있는데? 어디로요? 저왜 여기 잠들어 있었던 거죠? 몇천 년 동안 시간이 흐른 거죠? 저기요?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건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대시! 아, 힘들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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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이지가 다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 그냥 매달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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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벽도 탈수 있어. 대박, 대박이네. 와, 저, 어떻게 타고 올라갔지? 와, 이뻐, 이뻐.
이뻐요 이뻐. 너무 이뻐. 와 멋있다.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입니다. 정식 발매돼서 한글화가 되었네요. 빙. 할아버지가 있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시작이 되지! 죽기! 나뭇가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나뭇가지지만 휘두르기 딱 좋은 절묘한 밸런스! 장비하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장비가 자동으로 돼 있네? 무기로 공격! Y 버튼! 헐! 나뭇가지도! 소드마스터가 그리하였다. 나뭇가지도 잠깐 뭐라고? X버튼? 뭔가 버섯이 빛나고 있어요. 하이랄 버섯! 하트! 아 체력 회복약이다. 무거워 이거 많이 주워다니자. 많구만 여기 많구만. 체력 하트가 3칸인가봐요. 마리오도 3칸인데 물론 저는 어시스트 모드를 해가지고 6칸이었지만요. 어시스트 모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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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만세! 할아버지! 여기 뭐 있다. 사과 있다. 딸 수 있나 이걸로? 나뭇가지가 부서질 것 같다고? 나뭇가지 아니라? 올라가서 딸 수 있지 않나? 달라붙기 붙어! 획득 사과! 요리 재료다? 점프해서 따면 되잖아. 야 무슨 점프를 그거밖에 못 뛰어. 어이? 야 내가 뛰어도 그거보다 많이 뛰겠다. 구운 사과! 뭐야 하트를 4분의 1칸이나 더 쳐주네? 예끼! 내 구운 사과를 훔쳐! 농사미세! 사과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맛있지. 뭐라고요? 사과를 구워먹는다고요? 어디? 이런 곳에 사람이 달고 별일이군. 당신은 누구시죠? 이런 늙은이에게 관심 있는가 이상한 녀석이로구먼. 난 한참을 여기 있었다네. 보다시피 별난 늙은이라 말이야. 그런데 자네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겐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여기는 어디죠? 물음에 물음으로 답하다니 요즘 젊은이는 정말 곤란하다니까. 하지만 여기서 만난 것도 뭔가의 인연 가르쳐주겠네. 이곳은 시작의 대시 돼지는 꿀꿀 죄송합니다. 먼 하이랄 왕국의 발상지라 불리는 곳. 돼지는 꿀꿀 틀린 맛은 아니다. 링크 가자. 링크야 할아버지 옛날 얘기하시다. 갈 수도 없고 들어야 되는데. 저곳은 그 먼 옛날 왕국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신전이지. 100년 전 왕국이 멸망한 이래 오랫동안 방치돼 황폐해졌지만 말이네. 호호호호호. 보다시피 지금은 누구도 찾지 않는 잊혀진 장소. 아버지. 뭐하세요? 느긋하게 화톱불이나 쬐며 구운 사과라도 더 맛들어볼까? 식재료는 그대로 먹어도 되지만 익히는 편이 영양도 풍부해지고 맛있거든. 근데 구우면은 없어지는 영양성도 있지 않나요? 난 당분간 이곳에 있을 테니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찾아오게다. 알겠습니다. 요리는 어떻게 한대요? 저도 구워 먹고 싶어요. 요리 나뭇가지다. 아니? 횃불이다. 무기 재빠르게 바꾸기! 쇽쇽쇽쇽! 그 횃불을 어쩔 셈인가? 비밀이에요! 흥! 좋을 대로 하게나! 말해두겠지만 이 앞에 몬스터가 있어. 그러니 여차할 때 무기로 사용하게나! 할아버지가 스포일러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충 휘두르지 말고! 확실히 휘둘러야 하네! 주목하기! 이걸 하면은 주목이 되나봐요. 앞에 몬스터가 있다 그랬는데? 도끼도 있다! 도끼! 나무꾼의 도끼! 이거 껴주세요. 도끼, 우와! 나무를 벨 수 있대요. 나무 베서 뭐 할게? 집 짓나? 집 짓니? 나무 베보자. 공격해 뭐였지? 와! 뭐야! 단 두 방이! 여러분! 젤다는 전설의 용사가 맞았습니다. 단 두 방에 나무를 그냥 베버리는 이 엄청난 힘! 엄청난 힘하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야 저거는? 니 괴물이야? 괴물 왜 이렇게 생겼어? 돼지 아니야 이거? 아! 돼지 녀석! 돼지! 돼지 녀석 이거! 두 방이다 이 녀석아! 돼지! 돼지 녀석! 돼지 끄장내 버릴게요! 어디 갔어? 아유 절로 떨어졌어! 점프! 어때? 아! 피 나갔다! 아 이 녀석! 끄장을 내주마! 없애버렸다! 돼지를 없애버렸다! 아, 돼지가 아니군요? 보코블린! 하이랄 각지에서 시식하는 보코블린의 뿔! 요리는 절대 쓸 수 없지만 곤충과 함께 끓이면 약이 된다! 점점점 아니 누구죠? 절 부르는 사람은 누구죠? 뭐요? 시커스톤 맵에 표시된 장소요? 이거를 누르면 맵이 열린다! 메인 챌린지! 시커스톤이 가리키는 길! 선택! 모험수첩을 연다? 아니요 선택을 한다니까요? 아 이걸로 가라고? 표시를 하면은 아 지도에 표시가 되네요! 저거를 따라가면 되나봐 이제! 무슨 던전이 아닐까? 아니었다! 그냥 건물이었다! 그냥 건물이었어요. 도끼 세네! 도끼로 다 없애면 되겠다! 얘는 멍둥이들 군데 녀석! 짜! 짜! 도끼! 도끼! 두 방이 날라갔다! 네 무기 내가 주워주마! 뭐야 이게 더 세잖아? 이게 더 세네 이거 끼자! 보코곰보! 일로와! 어디가! 아 오는구나! 무기 네 무기 오겠다! 이제 내 무기다! 짜! 짜! 뭐야 엄청 세잖아? 도끼보다 훨씬 세네? 보코블린의 이빨! 보코블린을 쓰러트리면서 얻은 이빨! 달아서 날카롭진 않지만 충분히 단단하다. 또 약 만들어요? 아니 뭐 이거 괴물 갖다가 뭐 이제 약도 만들고 또 약 만들고 이빨 갖다도 약 만들고 뿔 갖다도 약 만들고 못 만드는 게 없네? 다 만들어요. 저기 또 있다. 또 없애야 되나? 아니 근데 굳이 얘네들 없애면서 가야 되나? 아니야 얘네들이 사람들을 해치는 아주 나쁜 녀석일지도 몰라요. 이건 뭐지? 아 뭐야 얘도 그거네? 쩍쩍쩍쩍 내 방 쩍쩍쩍쩍 내 방 뭐라고요? 보고 보코곰보이 부서질 것 같다고요? 조준하기 조준하고 던지기 아, 부서져 버렸네? 부서져 버렸어요! 아 뭐야 무기를 많이 주는 이유가 있었구나 무기가 계속 부서지는데요 아 여기 밑에 또 있잖아 일로와라 이 녀석들아 경험치는 주는 거니? 경험치는 주는 거냐고 경험치 내놔 녀석들아 레벨 난 천사의 용사기 때문에 레벨을 올려야 한다 괴물들을 계속해서 없애기 위해선 레벨을 올려야 했던 것이죠 보코 어쨌든 곤봉 많아가지고 계속 때려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달 것 같으면은 갈아서 끼면 돼요 저기 또 있네 잡자 쟤는 보코 곤봉이 아닌데 모든 거야, 얘는 남 막대기 방패도? 포코포코 곰봉이 부서졌다, 재빠르게! 재빠르게, 여기 위에, 요걸로 돌리는 거구나. 재빠르게 다른 무기 장비해주시고요. 같이, 정신 못 차릴 때, 방패를 들고 있어, 녀석이. 포코, 방패. 방패다. 방패. 아이고, 해져버렸네. 장비해주시고요. 방패 막기, 길게 누르기. 이거 누르면은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대요. 여행자의 검, 뭐야? 검이었어, 이거? 와, 이거 엄청 좋은 거 있잖아? 아, 이렇게 하면 무기를 요 상태로 바꿀 수 있고, 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잠깐만, 그러면 이거 좋아 보인, 뭐야? 나무 화살이다. 활도 있나 봐. 이거 강력해 보이는 칼은 나중에 쓰고, 일단은 보코보코 곰봉부터 다 써버리자. 여기다가, 시커스톤을 꽂으라 그랬는데 시커스톤을 세팅해 주십시오 시커스톤을 세팅해 주십시오 아니 나는 처음 보는 건데 아니 내가 잠들어 있던 동안 세상이 이렇게나 발전했단 말인가 뽀로로 아니 시커스톤을 확인했습니다 시커타워를 기동합니다 흔들림에 주의해 주십시오 오 눈에 풀드롭 빠바바바바 시커 아 누워버리기 뭐지? 채찍 바람이 귀여워 새들이 날아가고
땅의 흔들림을 감지한 포코부코 돼지 고블린들도 와 터블러간다. 와 뭐야? 아 저기 어떻게 땅 속에 숨어 있었지? 뭐야 어디까지 올라가? 아 와 이거 내려가면 어떻게 올라오냐? 저 내려가면 어떻게 올라와요?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였지? 시작의 탑. 바로 이곳이 모든 여행의 시작. 주변 맵 정보를 입수를 시작합니다.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곳이 바로 고대의 기술.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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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젤다의 전설을 안 해봐가지고 주변 맵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뭐 딱히 전작 안 해도 젤다는 공주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젤다는 초록색 옷을 입은 친구가 아닙니다. 초록색 입을 입은 친구는 링크예요. 기억해 되세요. 저기서 누가 신호를 보내네요. 구조 요청인가? 100년이요? 생각보다 그만 안 잠들었네? 말하잖아. 괴물이요? 개불이야! 뭐야 저거 뭐야! 뿔 달린 소인데? 이 왜 이렇게 커? 소가 아니잖아? 오 괜찮습니다! 저는 몬스터 헌터 월드를 하며 온갖 괴물들을 다 잡아버렸거든요. 온갖 괴물들을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늦어버리기 전에 어서 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구해드리러 가도록 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젤다 공주님인가요? 공주님! 공주님! 메인 챌린지 컴플릿! 이제 다음 퀘스트 주셔야죠. 저기요? 아 이것도 퀘스트를 안 주시네. 뭐지? 아니 뭐지 이렇게 올라서 어떻게 가라고요? 내려가야 되나? 여기서 실내 도약인가? 실내 도약!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건 왠지? 죽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로 가는 건가? 아! 아, 가는 건가? 아, 가도 되나? 아! 게임 오버래요. 게임 오버래요. 이런 게 어딨어.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이라도 해주든지. 말도 안 해주고 마리오는 막 1km 위에서 떨어져도 안 죽고 그랬는데 하지만 젤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봐줘 마리오는 굉장히 단련된 몸이었지만 이 친구는 그렇게 단련된 친구가 아니었나 봐요. 뭐하라고요?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다음에 네? 요건가? 아닌데? 뭐지? 일단은 내려가야겠죠?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일단 아까의 그 떨어짐으로써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아냈고요. 조심히 내려가 보도록 하죠. 야! 조심히. 야! 아, 무서워. 난 뭐 무서워. 뭔가 없나? 뭔가 없어? 야! 빠르게 내려가는 방법 없냐고요? 없어? 없나 보다. 됐다. 아. 뭐야, 이 할아버지? 거참 놀랐구먼. 대지에서 차례로 탑이 모습을 나타내다니. 필시 이 하이랄 대지에 잠들어 있던 힘이 눈을 뜬 게야. 그래서 탑이는 어떠했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호호, 성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누구 목소리인지 짐작이 가는가? 젤다 아닐까요? 젤다의 전설이니까? 그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 아, 사실 전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도 보았겠지. 저 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길한 원념 덩어리를. 아, 그게 원념이었군요. 할아버지 또 스포일러를. 저곳의 이름은 재앙 카논.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이 땅의 하이랄 왕국을 멸망시킬 원흉이네. 갑작스럽게 나타난 놈으로 인해 마을은 파괴되어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지. 그리고 오늘까지 100년간 왕국의 상징인 하이랄 성이 저와 같은 모습으로 들러붙은 채 그 움직임을 멈췄지. 뭐라고요? 100년 동안 부서 있었다고요? 저 녀석도 굉장하구만. 어? 굉장히 끈질기네요. 혹시 자네 저 성이 가고 싶은 건가? 가고 싶어요. 괴물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이 보코보코 곤봉으로 때려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하지만 여긴 육지의 고도, 이 절벽의 대지에서 나가기란 불가능해. 와, 그러네. 엄청 높네. 만약 무턱내고 뛰어내린다면 지면에 내리꽂혀 잠시도 버티지 못할 것세. 알아요, 방금 떨어져 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했구만. 한번 떨어져 보라고. 뭐 나처럼 페로세이를 갖고 있다면 다 깨긴들 하겠지만 그 아까 타고 온 건가 봐요. 주세요. 상관은 없네만. 하지만 그냥 줄 순 없지. 그래, 어느 곳에 잠들어 있는 보물과 교환하는 건 어떨까? 그냥 주셔도 되시면 그냥 주시면 안 될 거 제가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후불 안 됩니까? 후불? 아, 이거. 챌린지가 발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 따라오게. 갑시다, 할아버지. 아이, 할아버지, 그 뭐야? 어느 세월에 가시려고요? 아니, 어느 세월에 가시려고요? 어디로 가던 거죠? 아, 여기까지만 오시는 거였구나. 할아버지, 와, 할아버지 키 엄청 크네? 에이, 뭐야, 대 두 배야, 거의? 와, 되게 작아 보이지 않아요, 할아버지? 어? 따라오시라면서요? 아, 말해야 되나? 지금 내 시선 끝에 있는 수상쩍게 빛나는 사당 같은 게 보이는가? 딱 봐도 저거 같은데요? 저건 답이 지면에 솟아난가 동시에 저렇게 빛나기 시작했지. 저런 곳엔 대개 보물이 잠들어 있는 법이라네. 베러세일이 갖고 싶은 게지? 보물 기대하고 있겠네. 아, 이거 가는 척하고 나뭇가지 주워다가 할아버지 사실은 이게 들어있었어요 라고 말하시면 할아버지가 그럼 내도 한번 들어가 보지 하고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보물 있으면 완전 큰일 나는 거거든요. 할아버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등치도 내 두 배나 돼 보이고. 짜하! 수영도 할 수 있나? 수영은 할 수 있네. 다행히 수영. 잠깐만, 수영하니까 뭔가 스태미너가 다는데요? 설마 아니죠? 스태미너 다 되면은 가라앉아 버리는 거 아니죠? 가속 X. 빨리 가자. 왠지 불안하다. 엄나 불안해. 오호호호, 됐다. 실험을 해볼까 생각을 했지만 그냥 다음에 실험을 해볼게요. 어쩌할 수 없는 상황에 가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굳이 실험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마 오누의 사당. 마 오누의 사당. 와, 벌써 사용법 익혔어. 시커스톤 비빅 확인했습니다. 젤다는 어리니까요. 어리니까요. 연령. 아, 100살이니까 어른입니다. 오케이. 워프 지점으로 이 장소를 맵에 등록합니다. 어? 웨이포인트네. 맵으로 잠금을 해제합니다. 아이고, 스킵해버렸다. 안 돼. 에이, 크게 상관없을 것 같네요. 문 열리는 거니까. 아, 스킵하고 안 뛰는데 봐야 되는데 한 번은. 두둥.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팁도 있네. 이거 기울여서 조종도 할 수 있대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요. 또또또또또. 사당을 찾은 자여, 나는 마오누 여신 하일리의 이름으로 뭘 내리느라 뭘 내리는진 못봤다. 하하. 마오누의 사장, 자력의 힘. 자력의 힘. 저기요? 저기요, 뭘 해야 되죠? 저기요? 아, 요거구나. 삐빅. 어플리케이션 깔아주나봐요. 시커스톤 인증 아이템 입력을 시작합니다. 삐삐삐삐삐. 와이파이 접속 중. 다운받는 중.
허가받은 프로그램인지 확인 좀 빼 됐어요. 삐빅. 설치 완료. 마그넷 캐치. 금속으로 된 물건을 자력으로 움직인다.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발사되는 자력을 맞추면 금속 물건을 잡을 수 있고 자력으로 잡은 물건을 들어올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 자석처럼 끌어서 당길 수 있다는 건가? 오 뭐야? 저기다 쏘는 건가? 쏘기! 오호! 왜 안 맞아요? 아 사거리가 표시가 되네? 쏘기! 아 왜요? 아니 왜요? 맞췄잖아요! 아 여기가 쏘는 게 아니라 요건가? 쏘기! 호호! 아 이렇게 해가지고 와 위로 들어올릴 수 있어요. 대박! 잠깐만 봐봐, 나 타고 들어올리면 어떻게 되지? 올려라! 아 안되네. 그건 안되네. 아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이고 아 밑으로 내려오는 거구나. 밑이었구나. 아이고 여기도 길이 있어. 밑에도 길이 있어요. 톡톡톡톡톡. 아 밑으로 가는 거였구나. 아 저거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건 줄 알았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자력 넣으면은 고정이 안되는데 왜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지? 그러게. 이거 뭐지? 뽀요! 와 이거 뭐야? 와 자석 차 여기다 열쇠인가 이거? 꽂아 넣어. 아 꽂아 넣는 게 아니구나. 돌 쓸어서 내는 거였구나. 잠깐만요. 내려놓고 올라가 링크야. 점프 못하니? 그렇지. 저거 요거 자석으로 찌부하자. 찌부 앞으로 밀기. 아 찌부 찌부 녀석아. 아 짬 안되네. 내가 때려 쓰러트려야 되나? 아 포코포코 컴버 포코 여스. 아 터진다. 더 박차. 잡았다. 고대의 나사. 고대 기계에 사용되었다는 나사. 몇 분을 줘도 달지 않는 듣도 보도 못한 재질로 만들어줬다. 와 세상에 고대의 엄청난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분명합니다. 고대의 엄청난 기술이 분명하죠. 이거는 뒤에 있는 걸 갖고 와야 되겠네. 끌고 간다. 와 이거 무겁지 않나? 자석이 힘을 대신 대주는 건가? 자작 와 이거 자석으로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 설마 문도? 온다 자작 자석이 온다 자작 자석이 다 열어버렸어요. 이건 뭐지? 어 뭐야 할아버지? 땡! 사용자 인증정! 시련을 극복하고 이곳에 도달한 자, 그대야말로 의심할 리 여지없는 용사. 나는 머나먼 옛날 여신 하일리의 계시를 받은 자이자. 할머니네? 할머니였네? 아닌가? 이 시련의 사당을 창조한 자인 마오누. 이곳을 찾는 자의 진정한 실력을 꿰뚫어보고 재앙토벌을 이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사. 영겁의 시간 속에서 드디어 진정한 요사가 나타났으니 여신 하일리아의 이름으로 극복의 증표를 내리노라. 짜자자자장 보물이다. 근데 이거 할아버지가 달라 그랬는데 내 몸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이 느낌은? 아니 뭐지? 극복의 증표! 시련을 극복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용사의 증표. 어디다 쓰는 거지 이거? 이것으로 나의 사명은 다하였으니 여신 하일리아의 가와 함께하길. 안녕. 뭐야 가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주려고 기다리고 있던 거야? 아니 자석으로 저거 옮기는 거를 만들어 놓고. 아 그럴까? 아 100년 동안 기다리신 건가? 100년도 더 되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맞아? 주목하기. 아하 이거 너무 오래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저거 하나 주시려고? 아, 좀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뭐야 할아버지? 또 달라.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넌 이런 거 없지? 아무 자랑하시던 거 아니냐고요. 아무래도 극복의 증표를 손에 넣은 모양이군. 우선은 잘했다고 칭찬해주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전리안이라고들 하지. 나이가 들면 눈앞의 것은 보기 힘들지만 반대로 감추어져 있는 것은 깨뜨려 볼 수 있다네. 누구나 익힐 순 아니지만 말이지. 또 자랑하시네 할아버지. 하지만 탑의 출현도 이 사상도 모두 자네의 허리에 있는 그것 시커오스톤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군. 그래서 페로세일은요? 사람이 말하면 좀 들어. 아이 할아버지. 하하하 할아버지. 그 옛날엔 이 땅에 시커족이라는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가진 민족이 있었지. 그 예지의 힘으로 몇 번이나 이 땅을 위협한 제왕으로부터 물리쳤다고 하는군. 그 문명은 먼 옛날 끊어졌다고 들었다만 설마 이런 사당에 숨겨져 있을 줄이야. 알겠나. 이런 사당은 이 땅에 몇 개나 존재해. 이 대지에도 앞으로 3개 정도 남았을 터.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모든 사당의 극복의 증표를 손에 넣으면 그대 자네에게 페로세일을 주게 돼. 왜 늘었어요? 난 보물이라고 했지 한계라고는 하지 않았네. 자네에겐 한계든 내게든 그리 큰 차이도 없지 않나. 있는데요? 아니 있는데요? 아니 누구 맘대로 없대. 그 대신 사당 찾기의 비법을 알려주지. 사당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찾을 땐 높은 곳에서 둘러보기가 제일일세. 그래 다시 한번 탑에 올라가 보면 어떤가. 저 언제 올라가요 저기? 당황하지 말게나. 한 가지 더 좋은 걸 알려줄 테니 시커스톤의 맵을 보게나. 자작. 자네가 나온 이 사당의 탑에도 파란 표시가 되어 있지. 할아버지 시커스톤 보신 적 있으세요? 시커스톤의 힘을 사용하면 그 장소로 워프 할 수 있다고도 들은 적 있네. 들은 적 있네. 직접 보신 건 아니고요. 듣기만 하신 거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 이거 완벽한 조건을 갖추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옛날의 이야기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세. 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쪼적 우와 간다. 할아버지 갈게요. 가드 저스트. 방패를 든 상태로 타이밍 좋게 A로 상대 공격을 뿌리치면 공격을 튕겨낸다. 패링이 가능한가 봐요. 근데 방패도 몇 대 맞으면 부서질 것 같은데 저거? 방패도 내구도가 낮아가지고 금방 뭐야 할아버지 언제 왔어요? 아니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도대체 어떤 속도로 오신 거죠? 아닌가? 로딩 중에 올라온 건가? 그래도 너무 빠르지 않나? 엄청 높은데 뭐지? 이 늙은이보다 놀더니 자네도 아직 멀었군. 할아버지도 워프했어요 이거? 워프한 거 아니야? 이 시커스톤 달려있는 거 아니야 엉덩이? 워프 따윈 없어도 자네에게 질내가 아닐세. 자 그럼 자네를 여기로 부른 건 여기가 사당 찾기의 최고의 포인트이기 때문이네. 자네 시커스톤의 망원경 기능이 있는 건 알고 있나? 뭘 그냥 다 넣어놨네 이것저것. 망원경으로 사당을 발견하면 핀을 꽂아 보시할 수 있다네. 아 망원경이요? 핀은 맵에서도 꼭 꽂을 수 있지.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핀을 꽂아 보라 보겠나? 어떻게 하세요? 경험의 차이라는 거지. 믿을지 말지는 자네 마음이지만 지금 바로 한번 눌러보는 건 어떨까?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망원경 사용. 망원경이 아니라 그냥 카메라인데요? 저기 뭐 있다. 이거 찍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에이미 너무 흔들려. 아, 이거 내가 지금 이거 끄고 싶은데 이걸로 하는 거? 이거 지금 그거거든요? 이거 패드 움직여서 흔들림이 굉장히 심해요. 사당이 어딨어? 사당에 3개나 더 있다 그랬는데? 안 보여. 망원경 켜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망원경 끄고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봐봐요 바로 찾았어요. 저기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다가 짜잔 됐어. 또 다음 저것도 사당 아니야? 이것도 사당이네. 여기도 뽀뽁. 그렇지. 그러면은 두 개 저기 있는데 주변의 사당이. 이거 취소 이거 취소해. 잘못했다. 핀 편집 어떻게 하죠? 편집 어떻게 하지? 잠깐만 저거는 그거잖아. 여기는
못 나가는 데 아니야? 맞네, 저기는 못 가는 데네. 저기는 지금 못 가는 데요. 보니까, 잘 보니까 저 어떻게 지우냐? 지워야 되는데 이거? 편집해서 펜 어떻게 지우죠?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지워요? 할아버지 저거 어떻게 지워요? 펜 핀 뽑고 싶은데 안 뽑히는데 큰일 난데. 뭐 나중에 뭐 지우는 방법이 있겠죠. 어 여기 있다, 바로 앞에 하나 있었네. 여기다가 핀도 뽁 꼽아주면은 됐다. 하하하. 안녕히 계세요. 베로스 이리 갖고 싶다면 열심히 해보겠나. 아 저 할아버지 이거 자랑만 하시고.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세 개거든요. 자 그럼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안녕.